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네, 영상 괜찮아요? 예, 제가 농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유, 여기, 예, 구리시 수택동에 위치한 내품의 다육에 왔고요. 아우, 내가 여태까지 이거 흙 털었어요. 아유, 흙은 하우스에서 이미 다 털어왔고, 신문 깔았어요. 다남다육이. 아유, 사장님이 해주셨습니다. 이름이요? 혹시 구독자님들 내가 라방은 아니어도 얘를 어떻게 해요? 이름 맞추기 한 번만 해볼까요? 일단은, 수입이 아니라는 뜻은, 자, 흙이 있고 뿌리가 있다는 건 수입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머 세상에, 포스 장렬? 아우, 포스 끝내줍니다. 야요? 푸에블라? 아우, 마제스타? 아유,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짠짠. 젤리카시오피아. 어,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한두 달, 세달 전에 얘가 8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그게 아니고 얘보다 더 작은 아이. 젤리카시오피아는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아이여서 더 이상의 큰 대품은 없고, 이 상품이 두달 전에 상품으로 약 7, 8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재보면, 인터넷에 X 땡땡땡 가보시면 얼마요? 그 가격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우 세상에, 5만 원이요? 아유,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만, 여기는 구리시 수택동에 위치한 젤리카시오피아 대품, 어우, 대품으로, 대품으로 5만 원 수량 한정. 그러면 5만 원이면 택배비는 안 내시죠? 그거는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내품의 다육이고 수량은 한정인데, 자, 이렇게 갑니다. 선물이요? 아유, 아니고, 이 정도 쪼꼬미가 만 원인데, 얘가 최소한 3년 지나야 이 정도 크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른 감가상각? 아유, 올겨울처럼 추우면 전기세도 안 나와요? 그리고 또한 가지. 젤리카시오피아 18,000원이요? 얘가 이 정도까지 가려면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간다고 해요. 1, 2년만 지나면 이 정도고, 이 정도만 갔을 때저 5만 원대까지는 그렇게, 예, 1, 2년 정도면 충분히 간다고 합니다. 단, 땅에서 심었을 때. 이 아이도 땅에서 심은 아이예요. 예, 땅에서 무궁무진하게, 예, 영양가와 물을 먹고 자란 아이인데, 그렇게 아이 치고는 달달 달구어졌는데 물을 아꼈다는 뜻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젤리카시오피아,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푸에블라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푸에블라가 얘 이전 정도의 크기면 돈이 얼마야? 젤리카시오피아? 이 정도 크기면 엑스 땡땡 가봐. 돈이 얼마야? 어휴, 세상에. 아우, 자, 사이즈요? 자. 어머, 잣대 있으니까 좋아요? 이 정도 사이즈고, 예, 꽃대는 지금 제가 잘라드렸고, 아유, 내가 앉아서 뭐 하겠어요? 커피도 안 먹고, 잘라드렸고, 자, 그리고 예. 아우, 세상에. 어우, 얘가 진정한 젤리카시오피아네. 자, 한 번만 갈게요. 어머, 세상에. 어마무시합니다. 짠. 어우, 세상에. 쟤요? 자, 이렇게. 어머, 나 젤리카시오피아 있는데 잘 키워야 쓰겄네. 이렇게. 자, 흙과 뿌리가 있다는 거는 어떤 얘기예요? 흙과 뿌리가 있다는 거는 국내, 예, 실생. 그리고 이렇게 컬러 색상이 났다는 거는 이런 거 있잖아요. 색깔이 덜 났다 그러면 물을 먹여서 출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장을 시켰던 애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물이 다 들었어요. 어우, 세상에. 어마무시합니다. 손톱 장, 어우, 나 여기 한 번만 더 그래도 가야 쓰겄네. 어머, 세상에. 너는 진정한 젤리카시오피아였다. 자, 어우, 세상에. 자. 어우,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왜냐면 온전체 손톱이 그냥 다 있고, 색상이요? 그리고 크기요? 대단합니다. 흙과 이렇게 뿌리가 있는 아이들은 비행기 탈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입품이다 아니다를 말로 필요가 없어요. 어머, 세상에, 진짜 멋있네. 어? 얘요? 잠시만요. 내가 이렇게 들어도 되지요? 아유, 세상에. 멋져요? 그런데 혹시 아시는 분들은 젤리카시오피아 작년 이만 가을에, 한두 달, 세달 됐죠? 불과 두 달, 세 달에 얘가 젤리카시오피아 중에서
가장 큰 편이라고 합니다. 물론 속성으로 더 키울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품종인데, 만약에 2달, 3달 전에 얘보다 작았겠죠. 그 아이가 8만 원. 지금요? 왜요? 아유, 그러니까. 뭐, 막, 뿔이 없는 악어들이 온 천지 많이 들어오니까 가격이 좀 해. 우리는 좋아요? 아유, 세상에. 멋들어진 화분에다 심어 놨을 때 얼마나 멋져요? 대단히 멋진, 아유, 세상에. 아유, 한포 쌉니다. 자, 다시 한 번만 갈게요. 아유, 왜냐면 상품 하나가 더 있어요. 아유, 다남다육이 요새는 그쵸, 품종을 많이 안 갑니다. 집중 탐구합니다. 자, 젤리카시오피아 대품이고 5만 원. 무료 택배는 당근입니다. 수량이 한정돼 있는 게 아쉽습니다. 내 품의 다육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아이들이 요게 만 원? 어머 세상에 얘를 우리 집에서 요 정도 사신 분은 언제까지 키워요? 5년은 집에서 농장이 아니니까 요거 18,000원이잖아요. 요 아이는 3년 정도 더 있어야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배추처럼 푹푹 무처럼 푹푹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 화분, 요거보다 조금 더 체격만한 사이즈로 키웠을 때는 2, 3년이면 자구가 뿡 나오지만 더 큰, 화분에 심었을 때는 자구는 조금 더, 왜냐면 자구는 애기가 묵어야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내품의 다육에서 젤리카시오피아를 영상에 구경시켜 드렸고, 실컷 했고, 그 다음에 아쉽죠. 나는 있는데 몰도사 아니면 나는 너무 커. 작은 거. 아이, 같진 않아요. 하나, 둘,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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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어우, 세상에. 잠시만요. 크기는 비슷하나요? 그러니까, 젤리카시오피아 품종이 얼마나 고급 품종이냐, 그 말이지. 아우, 천왕봉. 가격이요? 대짜 2만 원. 어우, 세상에. 어우,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쟤는, 혹시 무거우면 털어서 갈 수도 있지만, 얘는 요렇게,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얘요? 여기는 어디냐면, 제가 잠시 한 바퀴만 도르리 합니다. 요렇게. 내 품에다 요게 늘 먼발치에 봤던 정면의 화분이고, 그리고 요렇게 가면 온천지의 화분이에요. 그리고 그 매장 안에는 온천지, 무궁화의 천지, 무궁화의 천국입니다. 여기는 내 품의 다육이고, 어우 세상에, 멋진 밤이에요. 아유, 멋진 밤이에요. 에이, 멋져. 어머 세상에, 멋진 밤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는 구리시 수택동에 위치한 내 품의 다육에서 제가 영상을 찍고 있고, 구독자님들은 구경하시고, 여기는 혹시 구리 주변에 그 할인점, 대단히 유명한 할인점이 있고, 근처에 이렇게 공원도 있고, 또 근처에 맛집도 있고, 마석, 춘천, 양평, 태계원 이쪽 근교에 오실 만한 일이 있으면 한번 오셔서 구경하시면 대단히 멋진 1세대부터 다 있습니다. 내 품에 다육이 그 사장님이 예, 10년 정도 매니아 하셔서 우리가 모르는, 내가 모르는 것들을 많은 걸 알고 계시고 많은 품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신 품종을 마무리하면서 저 천왕봉. 그러니까 천왕봉하고 크기 비교합니다. 이렇게 짠짠짠짠. 비슷해 보여요. 그러니까 젤리카시오피아가 얼마나 고급 품종이요. 어휴, 그러면 나는 천왕봉 살수 있고 아니면 천왕봉 한 개에 젤리카시오피아 살수 있는데, 천왕봉은 수량이 많지 않고, 젤리카시오피아는 밭에서 직접 뽑아온 수입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흙하고 뿌리가 있는 건 절대 비양기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크기가 18,000원인데, 이 18,000원 크기가 야가 되려면 3년. 이 정도 크기가 만 원인데, 야가 이 18,000원 크기 되려면 3년. 도합 6년 이상을 키워야만이 이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작년 가을에 혹시라도 이 품종을 보셨던 분들은, 어머, 왜 이렇게 싸? 이 가격이 맞아? 다남이 혹시 잘못한 거 아니야? 에휴, 요즘에 워낙 그 뿌리 없는 창들을 많이 소개하다 보니, 가격이 조금 더잘 나온 아이들이 출하를 했다고 해서 영상을 얼른 켜서 담았습니다. 여기는 대단히 멋진 곳이고 묵은 아이들이 많이 있는 구리시 수택동에 위치한 내품의 다육에서 구경했습니다.